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하지정맥류 관리법에 대한 흉부외과 전문의 반동규 원장의 칼럼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필요 이상으로 꽉 끼는 옷과 신발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롱부츠와 레깅스가 대표적인데요. 롱부츠는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혈액순환 장애가 이어지다 보면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온과 패션을 위한 롱부츠라 하더라도 발목이나 종아리를 압박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신으셔야 합니다. 레깅스나 스키니진도 마찬가지인데요. 꽉 끼는 옷 때문에 다리에 압력이 높아지면 정맥 고혈압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혈관벽이 얇은 정맥은 탄성을 빠르게 잃게 되고 하지정맥류가 발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꽉 끼는 옷만큼이나 지나친 난방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사우나와 찜질방, 족욕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맥의 혈관벽이 얇고 약해서 열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전열기구나 보일러 등 정맥을 위협하는 뜨거운 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혈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지정맥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열성 홍반 같은 색소 침착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처럼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꽉 끼는 옷과 신발, 그리고 다리에 과도한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적절한 운동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운동 중에서는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 같은 근력 강화 운동을 추천할 수 있고요. 러닝머신을 이용한다면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혈관이 울퉁불퉁 돌출된 경우라면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나 정맥순환장애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반동규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